안 추우세요? 네! 괜찮으세요? 들어오면서도 무대 뒤에서 보면서 아 추우시면 어떡하지 걱정을 했는데 표정들을 다들 보니까 뭐 추운 거는 뭐 저리 가야겠어요. 네. 다들 너무 즐겁게 즐겨주신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고 우리 여러분들 첫 곡으로 제가 보장님 뵙시게 신나게 띄워드렸는데 어떻게 괜찮았습니까? 네! 괜찮았어요? 네! 괜찮았어요? 박수 한번 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우선은 민수현이 출연해주신 대한 그래서 이렇게 관계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민수현이가 고향이 대전입니다. 이제 대전에서 행사를 할 때마다 고향을 오는 거니까 기분이 참 묘하고 또 설레고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대전 땅에서 우리 여러분들 만나뵙게 돼서 다시 한번 너무나 반갑습니다. 오늘은 조금 신나게 들어오고 싶어서 보장님 별시계로 들어왔는데 민수현이가 원래 항상 들어올 때 했던 노래가 있어요. 제가 불타는트롯의 예선 때 불렀던 노래입니다. 무신세월이라는 노래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냉정한 세월아 어찌 그리도 빠르니 어따 하늘 이젠 힘이 들고 우리 잠시 쉬어가자 얄궂은 세월 변동적인 세월아 나 오늘은 그리도 한만 보고 왔는데 벗어 따라 보라 세월 Yeah.
재미있게 즐겨주시기로 약속해 주시는 거죠? 네! 좋습니다. 민주연이 대전에 고향에 와서 노래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열심히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목이 조금 타는데 물 한 모금 해도 될까요? 이러면 또 한 번 더 먹고 싶어진다. 아니, 열기가 너무 뜨거우니까, 제가 또 두껍게 옷이. 그래서 하나 벗으려고. 벗어도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신나게 즐겨주십니다. 민수연이 또 고향에 와서 기운 많이 받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민수연이를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민수연이 그 방송에서보다 잘생겼다? 박수! 노래 잘한다? 박수! 귀엽다? 박수! 아니 맨날 이런 거 물어보면 귀엽다가 제일 커. 귀여워요? 어쩔 수 없나 보다. 어쩔 수 없나 봐요. 여러분들 재밌게 즐기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민수연이 한 곡 더 띄워드릴 건데 좀 더 신나게 다시 달릴 겁니다. 여러분들 준비되셨습니까? 네! 준비되셨어요? 네! 뒤쪽도 준비되셨습니까? 네! 좋아요. 청춘을 들려 나와서 해드릴게요.
발음이 안 나오는 서운한 소리가 나왔습니다. 앵콜. 목소리 저보다 좋으시네요. 아, 민수현이 여기까지 왔는데, 또 대전에 왔는데, 또 혼자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랑 같이 왔죠? 그렇죠. 우리 박세훈이 맞죠. 너무나 따뜻하고 불타는 남자. 한우병과 같이 왔는데, 어떻게 또 이렇게 가겠습니까? 박은이랑 또 준비한 무대가 있습니다. 형님, 보여드리죠. 그 저희가 준비한 게 있잖아요. 준비한 게 있죠. 그냥 할 수 없죠. 나팔바지에 방침을 빈다 추억 속에 사랑이 트위스트 다시 샹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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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스트 주면서 난 생전 그녀를 알았고 샹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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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스트 주면서
사랑하면 그것이 멋진 인생. 직장으로 바뀌면 가볍다.